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태까지 이제 사이드 프레셔랑 어깨 늦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탑놀이든 후기든 모든 것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탑이에요. 이제 펜싱에서 업이라고 하거든요. 업을 얼마나 잘 지키냐 혹은 업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좀 안정적으로 뺏기지 않고 내 페이스를 좀 펼치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볼게요. 베트남 방문을 기다린다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웅크려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나오는 대로 하렴. 가볍게 몸을 웅크리는 느낌보다도 안쪽은 웅크리고 바깥쪽은 덮어주는 느낌.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찌그러지지 이렇게. 자, 오른쪽을 축으로 왼쪽이 덮어주는 느낌. 이렇게 돼서 덮어주는 느낌. 살짝 낮추고. 그래서 이게 다 있으면 못 가요. 하나, 둘, 그렇지. 둘, 셋, 넷, 이렇게 가요. 지금 압축이 딱 되게 느껴지지? 네. 하나, 둘, 그렇지. 그래서 걷듯이,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졌는데? 마지막에 조금 빨렸지? 약간 밀고 나가는 느낌이고, 나갈 때 등이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요. 팔이 이렇게 되면은, 다 힘이 빠져나가고, 접히면 안 돼요. 요 방향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약간,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둘, 둘, 셋. 하나, 둘, 셋. 처음에 많이 안 가도 되네. 넷, 다섯, 좋은 이쪽으로만 가지 하루 말고 되었님, 이쪽으로 별풍선 그렇지? 50개 여섯, 감사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요. 좀잘 걸린다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좋은 하루 되었님,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잡아서 밑으로 똑같이 들어가봐. 그때 만약에 탑이 이 검지랑 중지 손가락과 어프레셔가 잘 지켜지면 말고 들어가면서 아주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살짝 해봐봐. 할때 탑이 뺏기면 막힙니다. 이러면 막히는 거예요.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손목을 세우고 위에 두 손가락을 확실하게 디뎌줘야 돼요. 상대방의 이 손끝을 여기를. 이쪽을 잘 보이시려면 여기를 이걸로 잘 디뎌놔야 돼요. 딛고 업 세우고 당긴 상태에서 퍼 올리듯이 세워놓고요. 이거를 당겨서 잡은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탑놀도 마찬가지예요. 탑놀도 같이 백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당기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매달리거나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복싱 선수한테 얼굴 대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얼굴을 달려는 협회 주먹을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탑으로 같이 가더라도 둘, 둘, 셋, 한 번. 올라타요, 이렇게. 그지? 자, 상대가 로우탑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둘, 둘, 셋. 위에 잡혀 있으면 그냥 손목만 빠져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손가락 두 개,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이쪽 있죠, 여기. 보이시려나? 여기. 네, 여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타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관절 보이시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온복 파인데 있어요. 거기에다 잘 걸고, 세워놔야 돼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때 손가락은 자기가 가진 자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잡으셔도 돼요. 너클을 안 잡고 그냥 잡아도 되고,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 두개 집어넣어도 되지만은, 이제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집어넣으면 좀안 닿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 이쪽으로 좀 와보자. 자, 손가락을 빼서 잡더라도 어떻게 보이니? 여기 성유리 손가락으로 봐주세요.
뺏어 잡더라도 지금 이 검지가, 아니 중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로. 올라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올라온 상태에서 서서, 네, 상대방이 여기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이제 검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잘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단단하게 지켜지고 업이 잘서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로우 탑널이 저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훅은 어떻게 될까요? 훅이 말리더라도 밑으로 손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제 손을 보세요. 상대가 여기를 잘 잡고 당기고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떨어져요, 밑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안 지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훅이든 탑놀이든 뭐든 간에, 이거는 아주 단단하게 지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자. 우선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는데 얘가 여길 찍으면 안 돼. 여기 딱 안 눌러도 들어간 데 있지. 여기다가 걸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너가 이렇게 돼서 잡더라도 센터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 근데 네가 여길 잡으면 어떻게 돼? 돌려놔도 밑이야. 탑롤은 타점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아주 불리한 자세입니다. 잡을 때는 비록 말아서 올려 잡더라도 이 상태에서 심판이 그냥 안 둬요. 올려서 세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위로. 타점 자체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 손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하게 돼요. 느낌 어떠세요? 그러네. 그죠? 상당히 편해요. 근데 반대로, 다시 너도 그렇게 잡아. 이러면 어때요? 이쪽은 그지? 불편하지. 그러면서 손목에 이 어프레션 쪽, 이 위쪽 손목에 부하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잡으면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실 것 같아. 잘 보이시나요, 이제? 네. 위로 올라가요. 결국에는 팔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탑이에요, 탑. 탑은 위죠. 위를 제압해야 돼요. 내려가면 내려가. 나는 손목 잡고 하는 거야. 이거 되게 불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반대로 올라타야 됩니다. 손의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손가락의 타점을 이용하는데 이 타점 자체가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하완각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손목이 떨어져요. 로우 탑롤러 상대할 땐 이게 필수예요. 예. 로우 탑롤러 상대한테 밑에 잡아주면요. 이러면 날라가요, 그냥 돌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검지 손가락 마디 첫 번째 보이시죠? 이첫 번째 바로 밑에 쪽을 딛어서 확실하게 챙겨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한번 가보자. 요거는 눌러서 일로 당기는 거예요. 딱 정면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 어깨 방향. 요렇게.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걸 당겨놓고, 덮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당겨지는 힘과 눌러지는 힘이 동시에 작용돼요. 근데 너가 만약에 정면으로 당기잖아? 당긴 상태에서 누르려고 해요. 풀린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땡길 때 약간 이쪽으로 땡겨주는 게 힘이 훨씬 셉니다. 이거보다요, 이게 훨씬 세요, 이게.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방향으로 땡겨주고, 그치? 어깨만 집어넣어주고 이 힘을 유지시켜서 타점을 제대로 짚어놓는다. 이게 땡겨져 있어야 돼요. 자, 하나씩 가보자. 그립부터 손을 잡을 때 그냥 잡지 말고, 그때 예전에 우리 배웠지? 날 내밀고 올려서 말듯이 잡으면 여기 닿는 거야. 그지? 이 상태에서 그립을 굳건히 잡아주고 업을 세우는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력이 엄청 세더라도 여기만 잘 집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근데 손만 당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코올리는 거야. 제가 반대편 근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이 상태에서 슬쩍 올라온다. 그때 요 힘이 잊어버렸지. 요 힘은 계속 당겨놓고 뒤에서 덮는 느낌. 그렇지. 여기서 이거를 잘 지키고 이걸 축으로 들어가는 거다. 잊지 말고. 하나, 둘, 그렇지. 와.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단단해지고 원래 들어가려던 방향보다 더 뭐라 그럴까? 강해져요. 그러니까 훅이
팔이 딸려가면은 되게 불리하거든요, 이렇게. 레디 꼬였는데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거는 들어 올리든지 옆으로 누르든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리해져요. 근데 탑을 잡아놓으면은, 탑을 잡아놓으면은 레디 꼬해서 팔이 딸려가더라도요, 딸려가더라도 탑만 살아있으면은 잡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가 살짝 풋드백으로 살짝 가져가봐. 성일이의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보세요. 둘, 둘, 셋.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탑점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밑에만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훅드래그. 네. 하나, 둘, 셋. 일로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손이 올라타요, 위로. 그럼 팔씨름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잘 짚어주더라도, 이것만 잘 짚어주더라도, 손이 넘어가더라도, 혹은 딸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둘, 둘, 셋.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대편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훅은요, 훅이라는 기술은 이쪽 새끼손가락이 장기에서 왕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열린다. 그 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훅은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살아있어. 뭐 위는 오픈되고 어찌됐든 간에 새끼손가락이 살아서 말려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훅은 살아날 수 있어요. 장기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쫄 다음에 왕이거든요. 새끼손가락으로 이거 힘 얼마나 쓰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기능은 바보야, 바보. 그래서 얘를 지켜주기 위해서 손목 포지션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거를 아주 잘 보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로우 탑널이 공격하더라도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하더라도 위가 잘 잡혀 있으면 안 닿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공간이 어떻게 돼요? 남아요. 그죠? 이거 기준으로 보세요.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훅은 아주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